좋다 삼성의 영웅 김영웅 류현진을 울리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이 외국인 타자 없이 활약을 폭발시키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어제 경기 하나전 이 강민호 선수 김영웅 선수 등 타선의 폭발로 10대 6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 초반에는 삼성이 또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1회 4실점 4회 2실점 하면서 6대 0으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상대 선발 또 류현진 선수였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이기 했었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갑자기 또 흔들리고 점수를 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좀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좀 교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한우 팬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계시긴 했거든요. 류현진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믿었던 건데 결과가 좀 좋지 못했지. 이제 우리가 김영웅 선수에 대해서 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김영웅 선수가 지금 우리 창규가 잘 알 텐데 몇 년 차지?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내가 김영웅 선수 뭐 들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3년 차네요. 네. 이제 3년 차죠. 네. 처음에 보면은 뭐 일할 때야 다 보면은 신인 때나 2년 차 때 동안 삼성 팬들이 김영웅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웅 선수 딱 하면은 장타력? 뭐 물론 홈런을 많이 치니까 약간 미스터 풀스윙. 그렇죠. 김영웅 선수가 처음에 입단을 했을 때 2군에서도 그렇고 스윙을 너무 크게 하더래. 스윙을 크게 하는 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큰 거야. 근데 김영웅은 그냥 풀스윙을 하는 거야. 그렇죠. 힘있게 100% 스윙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갖다 맞추는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풀스윙 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체구가 크지도 않고 정교하게 치는 연습을 해라 라고 했는데 얘는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다? 계속 풀스윙을 하더래.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몇몇 코치들의 눈에는 아 쟤는 나중에 진짜 저걸 계속 유지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코치들도 있었고 스윙을 갑자기 작게 하고 정확하게 치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해준 코치도 분명히 있었어. 이건 그렇죠. 뭐 누가 틀리다 맞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웅은 자기 게 있었던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지금 저도 이거 기억난다. 카이저님께서 감독님 컨택도 좋은데 저를 믿고 한 번만 제가 준비한 거 그대로 해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본인의,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 거를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코칭 스태프, 감독 코칭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걸 밀고 나간다는 게 3년차 신인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체구가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선수니까 더더욱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 김영웅 선수 내가 볼 땐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홈구장 라팍이 김영웅 선수 같은 풀스윙 히터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또 구장이기도 그렇죠. 하고 좋죠. 네. 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타율은 그렇게 고타율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내는 야수라고 하면 네. 그거는 당연히 레귤러지. 레귤러로 계속 기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23호 아니에요? 그렇죠. 23개 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은 지금 2할 5푼 9리 한 2할 6푼 정도 되니까 정확성에서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OPS도 8이 넘어가니까 준수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준수한 편이고 홈런이 23개 타점이 65개니까 타점 숫자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저는 아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 김영웅 선수. 그러게. 결국에는 이 자기 주관 뚜렷하게 이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또 잘할 수 있는 걸 또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주는 게 목적이지만 또 그게 안 되는 선수도 야, 많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제 프로 입단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입단한 선수도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코치, 감독, 지도자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쵸, 이 폼을 사야 돼. 그래야 기회를 얻어. 그래야 이 생각은 백이면 백 다 같습니다. 근데 어떤 코치가 딱 왔어. 19살 신인 선수야. 야, 너 스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게 돼. 그쵸? 그동안 해왔던 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코치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김영웅은 다르게 했던 거지.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 게 있기 때문에 있기 자기 때문에. 거를 계속 고집하면 스윙을 한 거지. 그러면 난 이렇게 치고 싶다라고 코치한테 얘기를 할 정도로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그건데. 야, 근데 김영웅은 자기 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급성.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올해 너무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가린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러게. 김영웅. 20개 넘는 선수 똑같이 3년 차죠. 네. 21살짜리 선수가 20개 넘는 타자
KBO 몇이나 있어? 맞아, 없어 없어. 네. 없다니까. 김영웅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김영웅 선수 MG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유니콘님 똥꼬집이랑은 다른 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랑 거기에 맞는 노력이 더해지면 진짜 큰 선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경기 어쨌든 4회 8회 삼성의 대역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우 길다. 박병호 선수의 또 적시타를 시작으로 어쨌든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였는데요. 역시 어제 경기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김영웅 선수의 또 활약이었죠. 어제 동점 홈런을 포함해서 최근 두 경기 연속 홈런 때려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네 경기로 놓고 보더라도 3홈런 최근 네 경기 연속 2타점씩 또 기록을 하면서 김영웅 선수의 또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웅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엄청 달리다가 잠시 한번 또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잖아요. 저 그거를 또 그래도 잘 극복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길게 썼겠어 이거? 왜요? 이창구 자기가 응원하는 팀 잘 나가니까 길게 쓴 거야. 삼성 팬이잖아. 그러니까 긴 거야. 팬들 아세요? 삼성이 잘하잖아. 이거 엄청 길게 써. 아우 길다 길어. 네. 다 팀이었으면 이거 3분의 1이야. 아 근데 이거 뭐 작가님이 쓰시는 거라 가지고 작가님이 쓰시는 거라. 네, 요건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어제 경기에서 외국인 타자도 없이 또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리그 에이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에이스 유현준 선수를 상대로도 이렇게 경기를 뒤집어낼 수 있는 저력을 보였다라는 게 최근 삼성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카데나스 선수를 또 빼고서 경기를 하니까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더가 분위기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좀 듭니다. 지금 공격이 제가 이제 김영웅 선수만 또 삼성에서 지금 그렇지 김영웅 선수한테 가려진 선수가 또 있어요. 대기 만성. 이성규. 아 이성규 선수. 이성규. 이성규. 이성규의 파워. 이성규 기록 한 번만 우리가 한 번만 해주세요. 올해 10개 20개 가까이 되지 홈런도 19개. 네 19개 쳤습니다. 네. 이성규 19개 치고 있다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공격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위권에 머물렀던 롯데 윤나고황 이 선수 손손까지 하고 지금 김영웅에 이성규에 이재현 선수 이제 또 돌아왔지. 구자욱 뭐 꾸준하지. 김지찬도 이제 3할 타자로 지금 뭐 거듭나고 있고. 그렇죠. 뭐 많은 팀들이 지금 공격에서 최근에 부진했던 팀들이 공격에서 정말로 많은 급성장을 이루면서 경쟁력 있는 시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 같은 고민 10개국의 모든 고민이 마운드에 대한 고민은 다 갖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지표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지금 축적이 되면서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삼성도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심에는 타선의 고른 활약 여러 선수들의 전체적인 고른 활약이 특정 선수한테 이렇게 무게가 쏠리지 않고 고르게 활약을 하다 보니까 아 강민호 선수 아 맞네 다시 태어난 강민호. 강민호 선수 또 회춘도 저희가 회춘.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강민호 베테랑이 딱 중심을 지켜주고 그 사이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또 그리고 이제 대기만성 이성규 선수까지 딱딱딱 해주니까 지금 10홈런 이상 타자가 5명이나 된대요. 이세모님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주제 때 저희가 이제 윤건왕 롯데 자이언츠 타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삼성 라이온즈도 타선의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영웅 선수가 이제 20홈런 또 넘게 때려냈고요. 지금 삼성의 역대 21세 시즌 최다 홈런 순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뭐 이제 약간 넘사벽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아직 뭐 시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97년 이승엽 선수가 32개로 1위였고 지금 올해 김영웅 선수가 23개 2위입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11개로 지금 3위 뒤따르고 있는데요. 2004년 조동찬 선수가 또 7개로 4위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김영웅 선수가 올 시즌에 31홈런 페이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몰아치면은 97년 이승엽 선수의 역대 21세 시즌 최다 홈런도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승엽 지금 감독이죠. 네. 이승엽 감독이 두산 팬들한테 뭐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모든 그 공격의 기록은 모든 다 정말 이승엽 감독이 다 있습니다. 이거 그러게. 한번 보시면 아 우리 감독이 넘사벽이었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 야구 잘한 거는 뭐 다들 다 아시죠. 네. 감독을 잘해야지 지금은. 지금 이제 네. 뭐 그라운드에서 잘했던 선수가 벤치에서도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몰라요 아직. 그쵸. 두산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기록들을 이렇게 뽑아 볼 때 보면 특히 공격 쪽에서는 진짜 이승엽 감독의 기록은 진짜 넘사벽이야. 아 그러게 어쨌든 지금 김영웅 선수가 시즌 중반 들어서 체력 붙였는데 최근 들어 힘도 안 들고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풀타임으로서 이렇게 기회
기회를 많이 받는 거는 김영웅 선수 올해가 또 처음일 텐데 이런 부분 이 시즌 끝까지 좀 이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이승엽 선수 이후에 27년 만에 삼성 소속 21세 시즌 30홈런 타자. 이 30홈런이라는 게 사실 20홈런 치는 선수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도 30홈런부터가 사실 저는 거포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쵸. 거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0 숫자가 넘어가야 이제 거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김영웅 선수 의식할 겁니다. 가시권에 또 들어오기도 했고 네. 지금 페이스라면은 뭐 목표치를 그렇게 잡는 건 당연할 거고 김도영 선수가 20-20 한 다음에 29개까지 정말 빠르게 갔어요. 올랐죠. 정말 빠르게 갔어요. 김영웅 선수도 충분히 또 때려낼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비록 30개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올 시즌 김영웅 선수의 활약은 진짜 진짜 눈에 띄는 아주 그런 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니콘님 김영웅도 올해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김영웅 선수의 활약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역시 재미라는 승패 예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한화 대 삼성 경기고요. 한화의 선발 투수 문동주 선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문동주 선수 6.16의 평균 자책점 올 시즌에 좀 성적이 좋지 못하죠. 반면에 원태인 선수는 10승 5패 3.4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디 찍으시겠습니까? 나 오늘 반 말고 바로 갈게요. 바로 전문가 모드 다이렉트로 바로 갈게요. 3으로 갑니다. 오늘은 3 삼성. 네, 3으로 갑니다. 많이들 구매하세요. 아니 진짜로. 오늘 이거 삼성 믿고 구매하셨는데 많이 지잖아? 네. 내가 내일 내일 안 나오시잖아요. 내일 안 나오는 거야. 네, 내일 안 나오시잖아요. 나왔어. 안경현 님 나오시는 날인데. 아쉽다. 진짜 믿어봅니다. 고장골 또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 팬들 뭐 멸치 삽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진짜로.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삼성 쪽으로 좀 기우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타선도 살아났고 마운드도 원태인 선수다 보니까. 네. 갈매기님. 네. 갈매기님을 한화 팬이시네. 문동준데. 갈매기님 롯데 팬이세요? 롯데 팬이세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매기. 네. 그렇구나. 문동준데 이렇게 해서 문동주만 보고서 한화 팬인 줄 알았어. 오늘 저 갑니다. 삼성. 오늘은 삼성으로 네. 찍어보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따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재미라는 승패에 즉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여러분들께서 눌러보시고 같이 한번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